나이트메어부터 시작해볼까? 나 저번에 프레디로 개털려서 좀 이번엔 잘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 캐릭이 좀 구린 것 같아. 나이트메어 아니 생긴 거부터가 좀 너무 약해 보여. 아니 너무 너무 약해 얘. 아 너무 구려졌어. 구데기야. 나 전에 몽구로 올망생 했잖아. 아 근데 드레지로 발로 해도 내가 그래도 한 2킬은 하는데 얘만 잡으면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제 프레디가 재미는 없어도 강캐이기 때문에 많이 뽑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재미도 없고 성능도 구리니까 이제 아무도 안 쓰지. 오래된 국밥집 왔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귀찮아서 주문하고 김치 먹었는데 맛집 찾았다. 다들 어디 있을까? 프레디 하니까 형 집초하면서 이소룡 흉내내는 거 생각난다. 거기구만. 근데 맞아. 이게 맞아. 속도 빨라져서 참 기분이 좋구만. 아 원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소룡이 아니라 최번개 아니었나요? 뒤에 바스토리. 뭐야 치료도 안 했어? 어? 그럼 벌을 받아야겠지? 터널링 하러 갑시다. 구할 것 같은데. 이거 재잡자. 터널링 하자. 터널링. 터널링이 최고야. 응? 아 쭉 뺐네. 어 왜 이렇게 빠르냐 애들. 소닉이야 그냥. 겁나 빨라. 칼치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어. 원거리로 텔포하고 이지선다의 개인전에 칼치 시간이 잘 보살아보는 살인마 드레지 아직도 남아있었다.
이거는 터널링 갈게요. 여기 호재 토템 있거든요? 그거 부시고 저쪽 한 번 더 까주고 아 뭐해! 응?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여기서 구했고 빗자고 두 명이 같이 도망가거든 지금? 그럼 약간 이 코스로 돌아주면 돼요? 아마 이쪽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너 부상자 찾아야 돼. 일단 따라가자. 저거 뭐지? 막걸. 여기 판자 없잖아. 자. 바람이 날리는 슬슬한 경기장 방철신자 보동의 여기가 아니라고요? 뭔가 발전기를 터트린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랑 이거거든? 둘 다 치료했고 이거다. 쭉 뺐고 얘 몇 걸이지? 이 걸인가 얘? 야 얘는 좀 나사가 빠져있네. 지금 나사가 빠져있어. 정신 빠릿빠릿하게 차립니다. 오케이 이거 판자 빼고 좋았다. 넋놓고도 아니지 않습니다. 어디일까? 이거 아니면 저거랑 저거네. 이러면은 올킬각 서는 서긴 해요. 발전기가 이렇게 일렬로 있어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저 끝에 거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냅시다. 아 이거 못 걸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못 걸겠다. 됐다. 아 걸렸다. 바로 오나?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한 명 개구각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브루탈 되게 빠르다 이거. 이게 차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지 엄청 빨라졌다. 잡읍시다 이거. 이게 추격전 중에 쓰기가 되게 순수해졌네. 루타죠. 브루탈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기본 차는 속도가 빨라져서. 발전기는 포기했네. 그냥 뭐 점수나 먹으려고 하나 보다. 너 말고. 너. 그 다음 너. 안 됐지. 자, 한 명을 찾아보자. 올킬! 그래, 차라리 애매하게 할 거면 대인전에 힘을 실린 것도 나쁘지 않아. 뚜벅이는 일단 반부질은 있어야 되고, 그 웨스커 나오면은 그 창틀 빨리 넘는 퍽 하나 나오거든. 그거 나오면 한번 대인전 몰빵 세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창틀 빨리 넘는 거 나오거든요. 아니 이거 삼각두가 고인물 만나면 한없이 약해지는 살인마야. 진짜 고인물 만나면 한 대도 못 때려 진짜. 그냥 평타로 때리는 게 나아. 너무 약해져. 어 저기 그거 있다. 저 언덕백에 그거 있다. 일단 어디로 갔는지 보이진 않거든? 오늘도 집 근처 청담동 걷다 대형 부동산에서 아이돌 캐스팅 중. 인생 너무 피곤하다.
속죄우리로 보내버리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오늘 어차피 퀘스트 해야 돼. 폭발이 터졌죠. 저기서 보였다. 어디지? 이러면? 아, 저기구나. 여기서 힐하고 있겠네. 일로 쭉 뺐나? 두 명. 두 명이거든요. 발전기가 안 도는 게 아니라 계속 폭발이 터지고 있어 지금. 폭발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다 돌렸다. 절로 뺐다. 아, 네, SSIS 349님 감사합니다. 주로 대박을 시작했는데 이젠 발골이 거는 게 줄에 따라 템을 댄 게 너무 슬퍼. 그냥 다 발전기 돌리네. 얘 포기했나? 캠핑합시다. 이거 촬영할 수도 있겠다. 현직 행정 보급관이 사기 사망자는 모습 보니 감동시키고 싶다고 신년 인사를 받았네. 아, 최종 판결. 좋아요. 근데 1킬은 했어. 저거 거의 다 돌아왔을 것 같은데. 얼른 가자. 이러면 이발전기 남나? 숨었나? 아, 발전기 너무 퍼져있다. 이러면 힘든데. 저 끝에 있는 거 줘야겠는데? 오케이, 소금물. 왼쪽으로 빠졌고. 두 명인가? 두 명 같은데. 저거 만져. 스킬 체크 열심히 한다. 저거 돌리고 있겠지. 치는 놈이다 얘. 아, 근데 얘 쫓아가면은 발전기 다 돌아가거든?
아 근데 지금 돌이킬순 없어. 뭐지? 운이 좋은데? 저거 돌리고 있겠다. 구하러 갔다 이거. 아 이거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생존자들이 실수는 블랙 드래곤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김도를 살인마로 만난 것이다. 아니야 이번에는 올킬은 힘들어. 아마 2-3킬 정도? 2킬 3킬. 구하러 갔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살인마를 잘할수록 생존자를 못하게 됩니다. 인도를 오래 보는 것은. 쭉 쫓아가자. 인코스로 들어갑시다. 오! 대단한데? 근데 이거 죽었잖아. 스킬 안 쓸 거야. 어차피 죽었어. 이번엔 저쪽 발전기 돌리고 있겠지. 저거랑 저거. 아마 이거 한 명 잡고 있을 거야, 아마. 아니네? 저건가 그러면? 아니고 거의 안 돌아가네? 그럼 이거 구하러 왔다 또. 오 돌리고 있잖아. 인코스로 갈게. 원룸으로 이사 왔는데 바로 3분 거리 화장품 맛집 옆에 아이스크림 한점 야수건 맛이요. 각도 상대할 줄 아는 건가? 그거 좀 밟아 볼래? 좋았고. 복제 우리로. 바로 구했네. 힘들다. 소리 들렸어. 알겠다 모르겠다. 팽민이 팽민이. 맞춘다니?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
좋아, 이제 나만 아니면 되를 하고 있구만. 여기 아직도 있네. 되게 오랫동안 여기 있다 얘는. 절로 뛰었네. 다시 돌아가네. 오른쪽, 오른쪽 발소리. 아, 발소리 아니구나. 장작 타는 소리였어요. 아, 소금물 효과 확실한데? 과충전이랑? 어? 발전기가 그냥 어, 수그러들어 버리네. 역시 형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 스프린트. 돌렸어? 내려야지. 아, 미리 원래 미리 내려야 돼. 이거 하려면은 쭉 뺐다. 알림이 뜨네. 숙제를 안 보내냐고? 어, 딱히? 근데 퀘스트 다 하지 않았나? 두 번 아니야, 두 번? 어, 두 번 했으면 다 한 거라서. 딱히. 형, 대바대. 이거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 맞죠? 드디어 저랑 결혼해 주시는 거 맞죠? 돌아가자. 이거 구하러 간다, 이거. 구할 줄 알았지. 얘를 잡는 편이 낫겠어. 3킬로 마감합시다. 이런 사람 상대로는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무식하게 쫓아가다가 결정타를 날려야 돼. 소리가 나서 막 황청 들림. 3킬? 어? 출구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아 근데 올킬가 아닐 수도 있어. 얘가 출구대기면은 나갔지. 출구대기면 나가지. 얘 숨어있는 것 같은데? 출구대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있다 지금. 아 근데 이거 개 이거 스위치 앞에는 이거 안되지 않나 이거? 금방 사라지잖아 이거.
어 되게 금방 사라져 이거 스위치 앞에 나갔다 어떻게 나갔지? 열쇠인가? 열쇠인 것 같은데? 열쇠밖에 없잖아 그죠?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건 인정이다